그래서 태극은 정말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입니다. 예. 근데 2017년에 아주 재미있는 그 설날 특집이 이 KBS에서 방송됐어요. 남미 이제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자, 이렇게 태극 모양이 있더라. 아이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놀더라. 이런 얘기를 화면에서 쭉 얘기하셨어요. 근데 뭐 이거 두 개는 우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. 뭐 태극 모양이 원래 이쁘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콜라 상표도 뭐 태극 모양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연히 뭐 같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예, 거기서 아즈텍의 달력으로 소개된 이걸 보니까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. 여기에 그 녹색 부분이 복기팔계입니다. 순서도 정확하게 일건천, 이태택, 삼리와, 사진례, 오손풍, 육감수, 칠간산, 팔곤지로 정확하게 여기 녹색 부분이 예, 복기팔계입니다. 이게 일건천이고 이게 팔곤지지요. 예.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그쪽에서 뭐 잉카나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아즈텍 사람들이 그냥 작대기 세 개를 가지고 무늬를 만들다 보니까 순서까지 완벽하게 같아졌다?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간 것입니다. 예, 애들 말로 게임 오버입니다. 이건 뭐 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. 이 복희 팔계는 중국의 무술 영화에도 나오고 어디든지 나옵니다. 예, 그래서 정말 동양 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물론 지리사계가 빠져 있지만 바로 천문사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태극기를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천손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떤 아시아의 다른 민족도 하지 못한 우주론 국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. 지금 천문사계만 남아 있어도 어쨌든 우리 태극기는 5,500년 된 국기입니다.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입니다. 제가 왜 5,500년 됐다고 말씀드렸을까요? 태오 복희가 5,500년 전 사람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단군 조선 시대 사람도 아닙니다. 그 이전에 예, 배달나라의 그 우리 조상이셨습니다. 자, 그 다음 강좌에서 또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.